알렉스의 슈박스.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오프화이트 리무어 캐리어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새롭게 조금 변형돼가지고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 제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짜자잔. 주르륵 주르륵. 네, 이번에 오프화이트 리무어의 캐리어의 정식 명칭은 시트루입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컬러로 버전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컬러는 블랙, 그리고 두 번째 컬러는 화이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저번 리뷰 때 보여드렸던 건 블랙 컬러였고, 이번에 보여드릴 건 화이트예요. 디테일한 게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손잡이 부분이나 이런 뒤에 바 부분 같은 게 조금 다르기도 하죠. 원래 그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발매를 했고, 유럽에서는 조금 더 늦게 한 3주? 2주 전에 발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1월 24일 날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에 출시된 캐리어는 저번에와 똑같이 기내용 캐리어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또 기내용이라서 그냥 안전하게 살짝 제가 모시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모시고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외부부터 이렇게 딱 보자면 이렇게 바로 오프화이트 로고가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 표시로 딱 앞에 앞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이렇게 배터리 모양이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사항을 좀 보자면 뒷면부터 보여드릴게요. 딱 보면은 뒤에 이렇게 글이 적혀있어요. 오프화이트스럽죠? 버즈라블러가 나이키랑 할 때도 맨날 이렇게 하는데 글 적어놓는데 얘가 글을 숨겨놨어요. 이렇게 막 오프화이트의 나이키를 보시면 이렇게 열어야 글이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것도 이렇게 숨어있다가 딱 열었을 때 보여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맥세지를 딱 전달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옆에는 시큐리티. 그래서 시큐리티 락이 있어요, 락.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뽕 따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퍼바로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사람은 바퀴가 이렇게 하얘요. 저는 바퀴가 이렇게 하얀 게 되게 좀 예쁘더라고요. 컬러가 좀 뭔가 약간 북극곰 같아. 북극곰 컬러인가? 이런 게? 좀 되게 하얘서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구성품이 있는지. 아, 맞다. 그러기 전에 첫 번째 이거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오프화이트 리무어 그 이미지에 보이신 것 같이 그 노란색으로 된 그 벨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전 처음에 이게 그냥 DP용이나 약간 이미지 컷으로 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패키지가 된 상품이에요.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 내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소리가 아주 좋아요. 네, 이번에도 딱 역시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스몰 파우치. 따단. 원래 그 리모아 캐리어에서 리모아 일반 제품을 사면 이렇게 파우치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 하지? 이런 바퀴를 따로 안 주는데 오프화이트 리모아는 이렇게 바퀴를 따로 주네요. 그래서 딱 보면은 컬러가 어떠냐면 이렇게 주황 맞나? 그러니까 주황 컬러가 있어요. 이거를 되게 탐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프화이트 리모아 캐리어를 사야지만이 이 오프화이트 로고가 들어있는 스몰 파우치를 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이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오프화이트 리무어는 따로 이렇게 보증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프화이트 로고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딱 되어 있고 이제 여기 리무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프화이트 이 보증서 안에는 그 스티커가 있어요. 딱 보면은 자, 역시나 여기도 있네요. 짜잔.
보이세요? 이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잘못 붙이면 큰일 나요. 잘못 붙이면 안 돼요. 잘못 붙이면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여기에 Guarantee라고 적혀 있는 이 보증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즈라블로가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담아놨어요. 이 보증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Made by our hands, defined by yours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좀 심오한 뜻인데 우리에 의해서 버즈라블로 측에서 만들었으나 이 물건은 너에 의해서 정의가 될 것이다. 각각의 개성들이 다 이제 담겨질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부러 캐리어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대박인 게 이거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오프화이트 네임테 진짜 이거 예쁘지 않아요? 저 이래서 이 화이트 캐리어를 샀습니다. 그래서 끈이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 거 진짜 예쁠 것 같죠? 이 캐리어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캐리어를 이렇게 쌀 수 있는 캐리어용 파우치를 좀 줬어요. 그러니까 캐리어를 좀 이렇게 많이 아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캐리어를 감쌀 수 있게끔 이렇게 파우치를 했습니다. 아래 딱 뜯어가지고 바로 캐리어를 씌워가지고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큰 파우치하고 작은 파우치, 중간 사이즈 파우치, 그리고 이렇게 제일 작은 파우치가 있는데요. 미스다니우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것저것 다양한 종류의 것을 이렇게 라는 뜻이랍니다. 네, 이번 총 감상평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개인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내 개인 아이템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물론 좀 프라이빗한 거는 좀 감추어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거, 나의 이런 개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알렉세이 슈바스 리모아 오프화이트 캐리어 편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언제든지 제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인스타에도 한번 올릴 테니까 한번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렉스였습니다.